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행 2차 때에 1년 반 정도, 약 2년여 정도 남짓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딱 봐도 이 지중해로 둘러싸인 이 고린도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어떤 이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입니다.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고린도에 아마 판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깨끗하고 그러한 영적인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 생활할 때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것이고 세상적인 문화와 풍조 이러한 것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고 또한 많은 영적인 핍박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힘을 내라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냥 그저 예수 믿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선 4장 5절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나된 것을 전하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살며 이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삶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일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복음의 사명은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또한 이 말을 할 때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질긋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 하면은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은 가장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인 거죠. 저희 집에도 질그릇이 많이 있나 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질그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는 어떠십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또한 질그릇과 같이 세상의 문화 풍조에 그리고 핍박에 금이 가고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서 작은 유혹과 시험, 핍박과 고난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말짱해 보이죠? 제가 한 바퀴만 돌면 여기저기 다 금이 갔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이에 금이 많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보다 의사가 준 이가 더 많아요. 굉장히 연약한 그러한 을 갖고 있습니다. 저마다 연약함의 질그릇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쉽게 금이 가기도 하고요. 감정의 상처 때문에 깨지고 상처난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란 연약한 질그릇은 정말로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명예와 성공이라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없어질 그러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매어 살아가는 질그릇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보배로 말미암아서 우리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은 놀랍게 변화시키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것,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은 같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자들이 되십시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전적인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한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사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열심히 담아놓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담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도 이 부활을 담아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도 사용하시고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보배를 담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그릇도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짜장면 먹으러 가서 단무지, 닭광 접시에 닭광이 담겨 있으면은 이렇게 빙빙 돌리고 보내는 그러한 닭광 접시가 단무지 접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그만 접시에 여러분 진주, 보화가 담겨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이 그 중국식 테이블을 이렇게 돌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기를, 내가 잘 간직하기를 되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느냐, 질그릇 같은 것에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용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품은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보배이기 때문에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하게 여기시는 그 보배의 가치를 사용하고 전하시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담은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 보배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보배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 이 은혜를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내게 주신 보배 이 하나만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요즘 세상 명품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명품도 많고 짝퉁도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주목합니다. 명품에 주목하고 열광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보이는 명품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요? 명치에? 내면에 있는 것이죠. 내면에. 우리 내면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에 주목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인 우리 인생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보배요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에 주목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진정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명품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보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 그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명품 성도,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명품이며 보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불의와 죄와 거짓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요 명품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명품에 주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가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하나님의 보배에 주목하며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명품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내 성공, 내 행복, 내 자식, 내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의 이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4장 후반절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내면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목하며 살아가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명품이다. 예수 품은 내가 명품이다.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두 번째 내게 주신 보배를 간직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도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꼭 동산에 올라가야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분들이 에클레시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언젠지 모르겠죠.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홀라당 까먹죠. 중요한 건요.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를 간직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에는 열심인데
은혜를 간직하는 일에 열심인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은혜 간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때 사실 은혜 까먹기가 더 쉬운 겁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더 거세지기 때문이죠. 은혜 받은 분들은 은혜 받은 거를 간증에 열심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은혜 홀라당 까먹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간직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간직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 끝까지 붙드는 비결은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의 삶에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까먹지 않고 붙들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금요 예배가, 새벽 예배마다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 까먹지 않고 은혜 붙들고 은혜 간직하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신 분들, 은혜 붙들고 사는 일에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 붙들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하여서 그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보배를 붙들며 사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받아하십시오. 은혜 붙들고 살자. 받은 은혜 붙들고 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서 받은 은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신 그 놀라운 보배를 나누고 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앞선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414의 선교와 SL 프로젝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어두운 이 시대에 영적인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를 전하는 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쓰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거룩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름 선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붙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 나아가 말씀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메시지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예수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도 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예수 전해야 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팬데믹 시대 동안에 시들어지고 멈춰있던 우리 전도 사역과 우리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문을 열고 이제 힘차게 전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보배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먼저는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생활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힘차게 이 여름을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